안녕하세요. 해수인TV의 부인입니다. 문어가 알을 낳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알을 돌보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고 생명의 신비를 눈앞에 볼 수 있다는 게 경이롭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알을 돌보느라 지쳐있을 문어를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신경쓰고 먹이를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잘 먹던 먹이를 조금씩만 먹고 버리더라고요. 입맛이 없어. 이거 갖고 와서 또 버려. 버려. 점점 쇠약해지는 문어를 지켜보면서 정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과 따로 분리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문어 알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빨간 점들이 보여요. 참고로 워낙 작은 문어라 알들이 좁쌀보다 더 작습니다. 한참 찾아봤는데 문어알은 부화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길쭉한 공모양이었다가 분화를 하면서 생식기관이 점점 발달하는데 확연하게 눈이 빨갛게 보입니다. 지금 상태가 여기까지 분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주근깨 같은 색소세포가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알을 지키고 싶었지만 물순환이 잘 안 됐는지 돌에 붙어 있던 알은 녹았습니다. 그리고 출수구 쪽에 있던 알은 떨어졌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바로 발견해서 구출해 줬습니다. 요 놈들이 그 구출한 알들이에요. 바닥재 위에 떨어진 걸 건져 올린 거라 벌레들이 알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반쯤 감고 보셔야 될 거예요. 떨어진 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물순환이 잘 되도록 특수 제작하여 둥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건 여과제 망입니다. 양파망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져왔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잘렸냐? 1차 연습 흔적이에요. 만드는 방법은 복잡할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소쿠리같이 생긴 통에 망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참고로 이건 물고기 실지렁이 피딩 컵이에요. 벽에 잘 고정시키고 여기에 문어알을 살짝 올려줍니다. 어디 있지? 알이 하도 작아서 초점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세히 보시면 정지화면 같아 보이지만 더 자세히 보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3일이 더 흘렀는데 전체적으로 색깔이 많이 진해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활발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기 출산, 겁나 빨리 태어난 문어 새끼가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정말 좁쌀보다 작고 먼지보다 큽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잘 안 보여요. 두 마리인데 확대해 볼게요. 이제서야 머리하고 눈, 다리 형체가 좀 보일 겁니다. 워낙 작아서 물살이 너무 세면 얘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냥 막 휩쓸려 다녀요. 그래서 미세한 망이 있는 격리통에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 물벼룩처럼 콩콩 뛰어다녀요. 그런데 너무 작은 친구들이라 뭘 먹여야 할지부터가 문제인데요. 정보를 찾아봤지만 어떤 먹이를 주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관련된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새끼 문어 정보는 찾아볼 수조차 없었네요. 지금 브란 슈림프를 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를 쏴주고 이틀 정도 기다리면 부화가 되는데요. 브란 슈림프는 해수와 소용어종 먹이 순치시킬 때 입을 열려고 자주 쓰는 먹이입니다. 새끼 문어가 먹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희망을 걸고 끓이고 있어요. 이렇게 에어를 줄이면 부화된 브란 슈림프가 보입니다. 참고로 징그러울 수 있으니 건너뛰거나 눈을 반쯤 감으시길 추천드려요.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너무 빨리 부화돼서 그런지 새끼 문어 두 마리는 용궁으로 갔습니다. 아직 부화가 안 된 문어 알들을 둥지에 넣어놨는데 알이 언제 부화될지 몰라서 계속 브란슈림프를 끓이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지만 강한 문어종이라도 인간 보살핌으로 이 새를 키우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하네요. 부디 무사히 잘 부화돼서 무럭무럭 자라는 새끼 문어를 보고 싶네요. 마음이 많이 착잡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해수인TV였습니다. 안녕.